안녕하십니까 축구팬 여러분, 게임팬 여러분, 피파 22 11월 컨텐츠 우리 박찬하 위원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네, 아주 새로운 소식, EA가 가데이아 지금 딱 초반부터 이벤트를 한다고. 오, 이벤트 무료 이벤트 연말이니까 좀 아, 선물 줄 때가 됐어요. 바로 넥스트 제네레이션이라고 해서 차세대 선수 카드. 오, 선수 카드. 자, 멤버 보십시오. 야, 이게 누구누구 있는 거예요? 음바페! 오! 까마빙가! 오! 벨링엄! 와! 필포든! 아니 근데 음바페랑 이게 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아, 조금 이 네. 오버롤은 기존보다 조금 낮아. 아, 보너스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그래서 이제 그 6명의 이 선수 중에 1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플리식, 테오까지 해서 그렇지. 이렇게 6명인 거죠? 6명. 야, 넥스트 제네레이션 선수 카드 무료로 주는 이벤트. 접속하면은 이거 이벤트 이제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쵸. 와. 네, 어쨌든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우리 또 유저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스쿼드 분석을 해볼 시간인데, 이번에도 굉장히 또 피파 그 리얼 피파 아레나 카페를 통해서 많은 팬들께서 자신만의 스쿼드를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수많은 스쿼드 중에 두 개를 오늘 뽑아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리버풀. 뭐 2선과 3선은 현역 선수들, 공격진은 레전드들로 좀 구성을 해본 그 스쿼드인데. 그러네요. 뒤쪽에 있는 미드필드랑 수비 골키퍼까지는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그치. 네, 그리고 앞에는 이제 과거에 몸담았었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 일단 골키퍼부터 보면 알리송. 네. 수비에는 뭐 아놀드, 고메스, 만다이크, 로버트슨. 미드필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미드필더는 파비뉴, 그 다음에 옥스레이 챔벌린, 그 다음에 티아고. 앞선에 공격진은 스티븐 제라드를 비롯해서 이안 러쉬와 마이클 오웬. 아, 이 참 쟁쟁하네. 아, 마이클 오웬하고 약해? 아니 그게 아니라 에밀 헤스키. 에밀 헤스키 두 톱으로 아. 리버풀도 옛날부터 해서 4-4-1을 많이 썼던 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렸을 때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라는 리그를 처음 접할 때 네. 네, 그때 이제 영혼의 투톱이었죠. 그치. 네, 빅앤 스몰 조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유니폼도 그때는 유니폼을 제가 샀었어요. 아, 저 알사의 알사 알사의 유니폼을 제가 당시에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이 칼스버그? 스폰서 그렇죠. 맥주. 예. 네, 해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스쿼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스쿼드는 뭐 전체적으로 균형이 아주 잘 잡혀 있는 스쿼드죠. 다만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이제 구현이 된다. 네, 물론 전성기 기준으로 해서. 그치. 전성기 기준으로 현실 세계에서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약간 지금의 리버풀과는 다른 축구를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아무래도 위에 있는 선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리버풀 축구의 어떻게 보면 키는 사실 양 풀백하고 이 공격진들의 조합이거든요. 물론 클롭 감독의 지금 시스템 하에서는 어느 포지션 한 군데라도 이 결원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네, 미드필더도 있어야 되고 수비도 있어야 되고 최종 공격수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 세 명의 공격수들의 스타일이 저 셋이 좋지 않은 선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의 그 리버풀 공격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잘할 수 있는 것에 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치. 저는 저기서 이제 한 명을 바꾸라고 하면은 저는 전 말이죠. 아, 저는 이제 현역 선수 넣으면은 모하메드 살라를 넣고 싶은데. 아, 그럼 또 자리가 살라를 넣고 싶어요. 살라를 넣고 싶은데 아, 저는 아, 이게 달그리시를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세 명 중에서는. 왜 저는 달그리시를 선택을 했냐면 달그리시가 다른 공격수 대비해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어요.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공격수가 있음으로 해서 또 전술적 유연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플레이메이킹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게임상에서는 네, 크게 네, 크게 실현되기 또 어려운 능력치 가운데 하나 창의성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 이제 현실 축구 얘기를 또 하는 거니까. 저는 달글리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저 세 명 중에 이제 한 명을 빼자면 야 이게 참. 아니, 저기도 수비가 약하잖아. 저
저기 티아고도 그렇고. 다 약하네. 네, 그러니까. 아니 약할 수밖에 없지 저 앞선에는. 근데 저 그래도 저기는 저기 제라든 그래도 수비가 강하네. 아 어,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제라든 빼면 안 되네. 아 그냥 저기 이한호 씨 빼고는 아,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럼. 아 이한호 씨 네, 대신에 네, 네. 저기 킹캐니. 네. 아 자 전말이죠. 네. 과감하게. 네. 마이크 로만을 빼겠습니다. 오 오웬을요? 맨유 선수야 오웬은. 레알 마드리드 선수야. 갈라티고. 아 왜냐면은 그 자리에 저는 토레스를 집어넣을 거예요. 페르난도 아, 토레스를. 왜냐면 네. 제라도와 네. 토레스의 그런 리버풀의 어떻게 보면 전성기 그래도 정말 낭만 축구했던 그 시절이 네. 뭐 리버풀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절의 리버풀 축구가 너무 생생히 기억에 남고 또 한번 보고 싶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라서 팀을 망치려는 계획은 아닌 거죠? 아니 지금 아니고 야 어차피 못 이겨. 맨유는 어차피 못 이겨. 지금 리버풀 하는 거 봐. 어떻게 이겨.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달글리시를 넣고 우리 R팀은 이제 오웬을 빼고 예. 페르난도 토레스를 넣은 거죠. 자 다음 스쿼드를 보내주신 분은 빰빠라밤 빰빰빰빰 네. 재밌는 스쿼드를 또 구성해 주셨는데 어 이건 퓨전인가요? 일명 첼시티. 네? 좀 이상한 점이 있어. 아 첼시티. 어, 첼시티. 아 첼시티. 아 첼시티면은 아 퓨전 맞네요. 퓨전 맞지? 네. 근데 왜 저 친구는 저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적할 건가? 아. 아. 어, 못 구했네. 아, 저기 첼시티가 아닌 논 첼시티가 한 분이네요. 논 첼시티가 한 명이 들어가 있지 지금. 자 멤버들 어떻게 보십니까? 스쿼드. 야 이게 선수 하나 하나를 뜯어보면은 역시 정말 좋은 선수들입니다. 다 이 B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선수들로 채워져 있는데 문제는 투톱. 아이 문제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투톱이 첼시고 밑에 아, 이거는 아 이건 안 돼. 아 이거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게 안 돼. 왜? 이거 조화가 안 돼. 이거 저 죽는 거예요. 수비진도 죽는 거예요. 네. 내려오지 마. 네. 루카. 존 스톤스, 후벤디아스 죽어 나는 겁니다. 조르지뉴까지 해서. 네. 누가 수비할 겁니까 저기서? 그렇지. 수비할 어, 없네. 진짜 글리시부터 네. 실바 뭐. 아. 근데 이제 공격 파괴력으로 보자면 엄청나죠. 그렇지. 네, 허리에서 공소유도 잘 될 거고 창의적인 패스 팍팍 들어가면 루카쿠 마무리 뭐 베르너도 네.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수 네.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대표적으로 이 밸런스 파괴의 선두주자잖아요. 네. 그 은밥 메시 네이마르 은바페가 뭉쳤을 때 시너지 효과보다는 지금 오히려 그치. 경기력을 끌어올리기가 좀 어려운 예, 그런 측면들이 부각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 팀과 상당히 유사한 이 균형을 가졌다 이런 우려가 있는 스쿼드죠. 저는 여기서 한 명을 넣는다 한 명을 넣는다 그러면 저는 글리시를 빼고 캉테 같은 선수를 넣습니다. 아, 활동량이 더 많고 네, 캉테 같은 선수를 넣으면은 아, 그치, 그러면 그렇지. 이제 4-2나 뭐 4-4-2를 하더라도 약간 이제 밸런스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죠. 네. 아, 저라면 일단 그 이 첼시티 그 라인업에 좀 그 정말 이 그걸 지켜야 될 것 같아. 첼시티라는 이름을 영혼을 멘탈리티를 지켜야지. 그래서 로버트 슨 일단 이별하고 너 나가. 저기서 저는 그래도 우리 또 손흥민의 친구 카일 워커 또 카일 워커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워커를 넣고 그러면 칸셀루로 옮기고 옮겨야죠. 왼쪽으로. 네, 카일 워커 왼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색하니까 카일 워커는 오른쪽으로 가고. 칸셀루가 이제 왼쪽으로 로버트 슨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진정한 첼시티 스쿼드를 완성한다. 이렇게 가자. 글리시스 지금 깡패 넣고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카이노커 넣고 칸셀루 이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좀 이제 짬새가 있겠네. 아 그럼 두 장을 바꾸는 거죠? 두 장 바꾸는 거. 우리가 합치자 이거지.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더 밸런스가 좋아지긴 좋아지. 하죠. 네, 좋아지긴 하죠.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또 두 개의 스쿼드를 알아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벤트가 또 있대요. 야 이벤트가 지금 뭐 엄청나네. 아, 풍성한 겨울이야. 네.
자, 그래서 피파 22와 아디다스 콜라보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요 밑에 보시는 이 링크에 가시면 이 다섯 선수 데클란 라이스, 밀리탕, 슈테켄, 조아 펠릭스, 그다음에 레이나 선수가 지금 각각의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 중에 한 명을 투표를 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또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이 이벤트는 여러분들의 꾸준한 참여가 필요한 이벤트입니다. 여러 라운드가 있는데 매 라운드 모두 다 참여를 해야만 여러분이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잊지 마시고 항상 어디 달력에 적어놓으시던가 아니면 요새는 전화기에 다 이렇게 기입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한 참여를 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12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